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월 3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12월 달에 3기 교육을 했는데요. 그에 따른 성원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하루에 영상을 한 개씩 여러분들께 주식시장에서 꼭 알아야 되는 마감 시황과 관심주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많은 구독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좀더 발빠른 정보 그리고 좀더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료 서비스도 가능하신데요. 한국경제TV에 들어오셔가지고 스마트밴드 신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와우밴드를 반드시 설치하시고, 그리고 와우 카페에 대한 공지사항을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고요. 요 주소로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신규 가입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그 매뉴얼을 한번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에 뭐 수강 후기를 보시도 여기 수강 후기가 많이 나와 있을 건데요.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부분도 함께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한 종목 추천을 기준으로 하고요. 오전 시황과 마감 시황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방금 이제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마감했고, 지금 아직까지 상위 종합지수는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3일까지, 오늘까지 휴장입니다. 자, 환율이 오늘 1,166원을 가리키면서 전일 1,150원대에서 다시 한번 더 1,160원대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부분은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코스피가 오늘 소폭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마지막에 동시호가 때 다시 한번 더 들어올리면서 강보합권으로 플러스 0.06% 상승 마감했고, 대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1%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강 후약이 드러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키포인트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우선 거침없는 미국 증시, 요게 어제 내용이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더또 다시 오늘도 상승을 했었는데, 자, 같이 보시면, 자, 다우증시 어때요? 한번더 뽑아내는 모습이었죠. 자, 어제자 그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신고가를 형성했고, 마찬가지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같이 신고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형성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 바로 중국의 부양책이 나타났다. 그 이슈가 됐던 것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지급 준비율 인하. 지준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지급 준비율 인하. 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뭐였습니까? 바로 중국의 제조 PMI 지수가 51.5를 기록하면서 경기 확장 국면이 이어졌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경기 부양책이라고 봤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증시도 크게 반응을 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중국 증시가 현재 보합권에 대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자, 그 전일 우리가 1월 2일 날 크게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합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뭐 중국 증시가 큰 방향성 자체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죠? 자, 그런 부분까지 꼭 판단을 하면서 같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렇고 이런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좀더 이어갈 여지가 상당히 높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두 개가 지금 안 고쳐졌는데요. 자,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자,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크게 돌아서는 모습이었고, 그죠? 마지막에 크게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개인 수급도 오늘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기관의 차익 매물이 상당히 나타났는데, 지금 금융 투자가 지금 1월 달 들어서 지금 계속적인 매도를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바스켓을 조금 바꾸는 과정이라고 좀 보셔야겠죠. 연말에 많이 매수를 했던 부분 자체를 단기 차익 실현을 조금 하는 과정이라 좀 보시면 됩니다. 단기 차익 실현 나서고 있고요. 거기에서 외국인이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라 했어요? 투신이라든지 또는 연기금이라 했죠. 그럼 투신의 지금 매수 자체는 다시 한번더 중소형주에 대한 랠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바스켓을 바꾸는 과정, 포트에 대한 재편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이 소폭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예, 지금 보면 전일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연속적인 매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뭐랄까 기대감으로 이틀 연속 상승 자체는 조금 힘들었다, 좀 버거웠다, 그렇게 볼수 있고, 자, 같이 지수를 잠깐 보면 코스닥이 오늘도 다시 한번 올랐다가 여기서 조금 막고 빠지는 고가 권역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요 자리에서 앞에서 뚫기 힘든 자리였죠. 요런 고가 권역까지 올라오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볼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자,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막히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반대를 조금 붙이는 양상인데, 여기에서 사실 글로벌 증시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뭐 일반적인 조정 자체는 나타날 수 있을지언정 그 조정폭은 얕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증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많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전강 후약의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망했는데요. 오늘 사실 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 초반부터 뭐 달려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장 마지막에 지금 조금은 차익 매물이 나타났고, 시가보다 낮게 끝나는 모습이었고, SK하이닉스도 조금 아쉽죠. SK하이닉스도 장 초반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장중에 뭐 3% 가까이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마지막까지 그 상승폭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 수급도 보시면 일단 외국인들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존재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은 매수에 나섰지만 이제 금융 투자에서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쏟아졌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자체가 가격적인 부담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결국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벗어나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우리가 좀더 이런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의 중심이 돼가지고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앞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자, 그 이후에 사실 지금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지수에 대한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이익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돌파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조금 막혀서, 자, 요 자리를 기점 조금 막혀있는, 55,000원 부근에서 막혀있는 부분이 흘러갈 여지가 높고,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전접종 자체가 강세를 보인 건 맞지만,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철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또는 화학주라든지, 정유, 그죠? 조선주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삼성전자에 쏠려 있는 수급적인 분위기를 좀더 완화시키면서도 지수는 빼지 않겠다.
지수는 빼지 않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이 상승을 붙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보겠고요. SK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지수에 대해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함께 지수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조금 가격이 계속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는 양상이거든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고요. 우리가 이런 SK이닉스라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뭐 1분기가 저는 긍정적인 실적 발표까지 이어질 거라 보는데, 다만 여기에서 상승폭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다. 오히려 다른 여타의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군들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이 국산화에 대한 성과. 자, 뭐라 했어요? 반디국시를 했죠. 반디국시. 어제 또 뉴스 나오잖아요, 그죠? 반디국시 뭐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자, 이게 9월달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반디국시 처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국산화에 대한 그 어제 뉴스 나왔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불화수소 관련해 솔브레인 대표에서 인터뷰가 나왔어요. 자, 이 불화수소가 어디에 포함되는 공정이라 했어요. 포토 공정 포함되는 공정이라 했죠. 자, 그러면 이런 국산화에 대한 키워드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국산화 관련 좀 많죠. 근데 그중에서 솔브레인도 물론 오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가 SNS 때, 자, 이 방송을 통해 소개됐던 기업도 오늘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또 다시 가버리죠.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ENF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더, 자, 오늘 다시 한번 뽑아내면 신고가를 지금 100원 앞에 있던 자리, 자, 2017년도에 있던 자리 100원 차이로, 지금 150원이네요. 150원 차이로 지금 신고가를 못 갔거든요. 그리고 12월 달에 방송에서 했던 게 뭐였어요? KC테. 이런 건들도 계속적인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바닥 권역부터 지금 다시 한번 돌아서는 종목군들 많죠. 국산화 관련된 종목군들, 키워드들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특강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국산화 소재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시장이 오늘 이 이슈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관의 입장에서. 하지만 이것이 추세적으로 꺾일 것이다라고 보는 건좀 힘듭니다. 우리가 1월 중순에 바로 소부장 펀드, 소재, 부품, 장비 펀드가 또다시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작년 8월 때부터 시작됐던 자산운용 금액 펀드에 대한 물량이 상당부분 들어와 있다고 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도 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했을 때 쉽게 이런 국산화에 대한 이슈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오늘 그 이슈에 대해서 재료 노출이 된건 맞지만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밟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산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폴더블, 혁신이라 했죠. 2020년도의 핵심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선별해가면서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안 꺼져요. 국산화 성과, 국산화 키워드, 이런 것들은 기억합니다. 별표 3개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까지도 수익이 많이 났지만, 앞으로도 2020년에 상당한 화두가 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안철수 테마주가 전일에 이어서 오늘 또 다시 한번더 급등을 했는데, 자, 급등 뒤에 하락 전환이 됐어요. 하락 전환이. 자, 어제 다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 안철수 테마주, 지금 신규적으로 안철수 테마주가 오늘 엄청 찌라시도 많이 돌고 그래요. 하지만 그런 종목군들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종목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 좀더 축약해 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나쁘다, 시장이 하락장이라면 이런 테마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큰 테마를 형성시킬 수 있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전기전 접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디국시 종목군들,
그리고 거기 핵심 테마군 종목군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순환매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에 대한 수급이 좋아지기 힘들어요. 그럼 이런 정치 테마주에 대한 분위기를 우리가 판단했을 때 여기서 더 이상 이런 이 정도에 대한 라운더리가 있다면, 바운드가 있다면 이것이 이렇게 커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지금은 파이 자체가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써니전자, 링네트, 안랩, 다물. 근데 써니전자는 적자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럼 안랩, 링네트, 다물 멀티미디어, 그 세 가지가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들썩거렸는데, 다른 여타에 이렇게 오늘 하락 전환이 돼버리면, 옆에서 곁다리로 붙었던 안철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빨리 죽어버립니다. 더 빨리 죽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낙연 테마주도 지금 중간에 있는 센터에 있는 종목군들 움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안철수 테마주들도 지금은 중요한 종목군들만 보시면 돼요. 이거를 다른 종목군들도 다 같이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전일의 상승 자체가 의미 있는 상승이었고 거래량을 보시면 전일 일부 이익실현 물량이 분명히 나왔거든요. 거기에 고가 권역에 대한 시그널이 떠버립니다. 한번 이익실현 물량이라고 보는 거죠. 이익실현 물량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튀어버리면 다시 한번 더 밑에 대한 지지를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틀 연속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어때요? 안랩 같은 경우에 전일 고가 권역의 시그널이 떠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밑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치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나버렸습니다. 그 말은 한번 또다시 한번 이익실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쉬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일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 상당히 많다는 거. 이것을 세력이라 보기는 힘들거든요. 고가 권역에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정이 좀 더 들어오겠죠. 이 평을 조금 좁히는. 그렇다고 해서 이 테마죠 끝났다 이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대신에 건전한 조정은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건전한 조정이 급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다물. 자, 다물은 어때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밑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나는데 요 자리에서는 지금 또다시 맞고 빠지는 거죠. 다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은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거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격이 상당폭 벌어졌어요. 자, 뭐 써니전자 마찬가지죠. 요 네 가지 종목 보면 되는데 써니전자를 보지 마십시오. 써니전자는 요게 이제 적자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수익이 지금 현재는 잘 나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문제가 조금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다들 지금 보면 2017년도에 크게 급락을 했던 부분을 지금 반등 추이로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안랩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라서 지금 반등을 붙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아본다면 14만 9천원대죠. 14만 9천원에서 우리가 43,200원까지 반등을 좀 붙였는데 계산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럼 83,600원이 자, 이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온다는 거죠. 1차적으로 83,600원 나오잖아요. 그죠?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자리까지 한번 올라왔고 요번에 지금까지 덜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붙일 겁니다. 대신에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을 좀 붙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거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물 같은 경우에는 자, 2017년도에 시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죽였다가 여기 다시 한번 반등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등이라고 봐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8,600원부터 떨어졌죠. 자, 그럼 요것도 4,870원. 자, 4,870원 자리, 요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까지 지금 한번 딱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돌파됐습니다. 돌파되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대신에 조정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링네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도 준비해봤는데요. 자, 시젠 한국화보. 자, 시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을 조금 붙이고 올라오는데, 요게 시젠이 제가 12월달 방송에서 연말에 봐야 되는 종목, 코스닥 종목 중에 한 가지 이 시젠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종목군이 자궁경부암 관련 업체입니다. 그리고 분자진단 관련해서 지금 그 4분기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반등이라고 좀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큐로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상승 나왔는데, 이 큐로는 방송에서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통해서도 한 네 번 정도 했는 건데요. 요 기업도 지금 앞에서 제가 볼 때는 최소 그래도 1,5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좀 더 붙일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자, 지금 조선업종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수주를 상당 부분 받았기 때문에 그 작년에 수주 받았던 게 올해 또 건조가 됩니다. 조선업 항상. 그럼 올해 지금 채용 공고도 상당히 많아요. 거저 쪽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화본 같은 이런 LNG 본행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성화인텍이나 앞에서 봤던 한국화본이 둘 다 비슷한데, 지금 차트적으로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자리가 한국화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여기 이제 바닷권에서 게임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없다고, 오늘 NC소프트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가면서 이제 게임주들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특히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판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중국과의 관계 개선 부분, 그런 부분에서 위메이드도 주가에 대한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흐름, 이런 것도 한번 급등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까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썬데이 토즈나 이런 것들도 주가를 조금씩 지금 이제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는 자리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위메이드에 대한 분위기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이제 1월 달에 첫째 주가 이렇게 이제 흘러갔고요. 이번 주는 뭐 거의 워밍업이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워밍업을 좀 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도도 열심히 또 달려왔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좋은 실력으로 또 좋은 성적을 거뒀다면 2020년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2020년에는 꼭 한번 해보십시오. 2020년에는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런 장도 잘 없는 것이 제가 볼 때 2020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일단은 미국과 중국을 보면서 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혜를 또 우리나라가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적인 예로 지금 대만도 잠깐 보시면요. 신고가입니다. 대만도 신고가예요. 그죠?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를 갔다가 지금 좀 빠져있는 단계인데, 결국에는 IT나 전기전 접종에 대한 비중이 큰 나라들이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자, 대만도 신고가는 거 보이시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지금 아직까지도 지수상 2600포인트 상당히 멀었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부각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 거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꼭 요청을 하셔가지고 함께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꼭 시장의 특징, 키워드들은 꼭 알고 가시는 그런 뭐랄까요, 이제 알고 가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